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제가 1절만 읽겠죠. 2절 시작.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잡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 고르도록 하라. 말씀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찾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는 그것을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함께 봅니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12장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을 이제 앞에 두고 또한 출 이집트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사실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명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세의 모습은 태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로 너무나 소심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불렀는데 응답해야 될 모세의 태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모세가 그 부르심에 놀래서 잘못 응답하고 있는 것인지 오해를 살 만큼 굉장히 어려운 모세의 소심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심한 모세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훈련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완전히 개조시키고 변화시켰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실 모세가 갈등을 빚게 되는 이 바로와의 갈등이었습니다. 바로의 갈등 상황을 통해서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갈등을 막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회사에 나갔는데 오늘은 누구랑 갈등을 빚어서 내가 재미지게 보내볼까? 오늘은 수모임에 나갔는데 순장을 한번 갈등을 빚어볼까? 그러면 순원들에게 시비를 걸어볼까? 이렇게 뭐 갈등을 막 원하고 막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누구나 다 이 갈등을 피하고 싶고 피하기 마련인데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갈등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되는 귀한 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어도 이럴 때는 믿음으로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네.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갈등의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회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피하지 말고 돌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파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큰 갈등이 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갈등의 순간에, 이 돌파의 순간에 갈등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나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와의 첫 번째 협상 테이블에서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그냥 실패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박해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바로왕에 별로 주목해보지 않고 있었던 이 바로왕이 그 한 번의 협상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와 아론을 주목하게 됐고 그들을 프레스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들도 이들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어주신 이들의 권위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사람은 의기소침해집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예전으로 회개하려고 해요.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는 다시금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소명과 사명의식을 갱신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6장 6절에서 8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여호와가 된 줄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은 바로 자신이 40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신 허락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기다리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43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집트 땅을 떠나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노예가 아니라 세상에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신이 없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자신 없어도, 여러분이 대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점찍었어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오히려 집단으로 반발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에게 이들을 어렵게 하는 이 바로왕, 이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과 내가 했던 약속이, 그 언약이 잊혀지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도 이미 잊어버린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나 계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시작이 바로 이 기적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재앙이 어떠한 재앙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가 죽었죠? 장자. 맏아들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 가축의 맏배까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재앙은 사실 장자들이 다 죽은 것으로 그냥 그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열방 가운데 가장 큰 자로 가장 큰 나라로 당시에 군림하고 있었던 이 이집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이제는 이집트가 장자의 나라,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차자의 나라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보다 더 못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수탈당하고 강탈당하고 패배를 일삼는 나라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맹주로 군림하고 있던 이집트, 하나님은 철저히 이집트를 파괴해버리시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의 문명과 우상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집트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도 맞죠. 징계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마지막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이집트에 대한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에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문지방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을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먹었어요. 근데 먹는데 허리띠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날이 있죠. 네, 무슨 날이겠습니까? 결혼 기념일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잊었다가는 다시는 잊혀지지 않도록 굉장히 힘든 날이죠. 제가 오늘 계산을 해봤는데 1443일째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11년 2월 19일 이날은 길어진 솔로 생활만큼 피폐해진 저를 구출해주기로 결단한 저희 아내의 그 귀한 헌신이 열매 맺은 결혼식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결혼 기념일이 중요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매년 이 결혼 기념일이 돌아올 때마다 피부로 느끼고 금전적인 압박으로 느끼며 분위기에 너무나 기뻐서 즐거움 가운데 느끼는 이 결혼 기념일. 사실 이날이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은 부모와 함께 살았던 개체에서 이제는 새롭게 내가 세대주가 되었던 날이거든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된
그러한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길고 긴 솔로의 그 어둡고 어두웠던 그 터널을 지나서 이제는 새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새 출발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결혼 기념일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저에게 중요한 날이 하루가 더 있더라고요. 822일이 된 이날은 저희 아들이 탄생한 날입니다. 2012년 11월 1일인데 그냥 부부가 살다가 아이가 하나 생기니까요,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더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나는 이제 없고 그이만 있는 거예요. 그분만 계시는 것이죠. 그날이 중요한 날, 이유는 그냥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된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태아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날이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7196일이 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많이 살았죠. 제가 세례 받은 지 7196일 됐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막 이래가 좀 찾았어요. 근데 이 세례받은 날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많은 사람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로 새로워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기념일이 있어요. 기념일. 근데 이 기념일은 잊어버리면 그것은 기념일이 아니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일 뿐이지 잊어버리면 그것은 기념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집트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집트의 어떤 달력을 사용했던 이스라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날이 너희에게 첫 달이 되고 첫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해의 첫날이 이제 유월절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날을 이제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일을 뭐 특별한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념일이 되면 왠지 가슴이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예전에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는 것이 기념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첫 달로, 첫날로 명확하게 명시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집트의 사람으로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의 달력을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집트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아까 고백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옛사람, 옛삶과의 단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주일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순간 옛사람의 모습으로 바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은 끊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또다시 부패한 방식으로, 또다시 죄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죄악의 모습을 이제는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자리를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아까 7196일 됐다고 했던 세례, 전 사실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입교라는 것을 그때 했죠.
그때 중학교 때 이제 교회 친구들과 함께 나이가 돼서 아버지가 넌 입교를 해야 돼. 너희들은 세례를 해야 되고. 네. 큰 기대가 없이 기도가 없이 세례와 입교를 받게 됐어요. 그때 참 마음이 기분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입교를 했는데 나의 삶이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냥 나일 뿐이더라고요. 제가 전도사가 되었고 온누리교회에 와서 대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례 교육을 제가 하게 됐어요. 세례 교육을 따로 2주 동안 하고 한 주는 이제 이거를 점검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자. 대학생 친구들을 놔두고 열심히 기도하자. 준비하자.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달달달 그 문답지를 달달달달 외우게 시켰어요. 여러분 40개 오늘 교회 40개 문항이 있는데 그 40개 문항을 제가 다 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토시도 틀리면 안 돼. 틀리면 드랍돼. 다음 주에 와서 물어보니까 다 달달달달 외워온 거예요. 아, 그 대단하다고.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자. 그런데 세례식이 끝나고 나서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가 늘 걱정하고 있었던 세례를 받았던 걱정하고 있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고 수모임 시간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걱정을 했죠.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이촌동을 거닐다가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막 불렀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서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이렇게 달려오더라고요. 너 왜 세례 받고 나서 왜 교회 안 나오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한 번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은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이제 교회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기 전에 나의 삶과 세례 받고 나서의 나의 삶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결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그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가 새로워지기 위한 예전의 것을 떨쳐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처음의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결단하고 결정해서 나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죠.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바로로 하여금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허락되는 고난과 고통은요 나의 우왕좌왕 때문에 나의 믿음의 흔들림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첫날을 삼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결정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나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이후로 더 이상 세상 것을 탐하지 않겠다. 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했으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 주일에는 너무나 거룩한 모습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 사람이 된다라면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는 것이지만 나의 영혼은 더욱더 크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결정하고 결단한 이후에 새로워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태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우리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3절부터 7절의 말씀. 시작.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잡도록 하라. 양 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춰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병 먹는 배 문지름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때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양을 잡았어요. 그냥 누구 한 사람이 대표해서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양을 잡았다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 제사장의 어떤 제도가 없었기 때문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들,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각기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냥 시키니까 나는 순원이니까 나는 순장이니까 나는 다락방장이니까 나는 MC니까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아니요. 교회에서는 직분을 따라서 믿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는 내가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제사장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원하시는 시간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모습. 7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피를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에 바르라고 지시했어요. 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내가 제사장이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대단한 특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을 내가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나타날 때는 사람의 공로가 아무런 공로가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평소처럼 그냥 양을 잡았을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문지방에 그냥 발랐을 뿐이에요. 아무런 노력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것이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제사장이 되기에는 한참 미달인 것 같은데 나는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나의 이 죄의 크기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인데 여러분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받느냐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죄의 크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크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누구는 죄가 크고 누구는 죄가 작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다 같은 죄인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구원과 멸망을 가르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결정하고 결단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내가 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머무는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8절부터 10절 시작. 6월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오늘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은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불에 구운 고기와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냥 뭐 고기 그냥 대충 썰어서 먹으면 되고 나물 그냥 팍팍 무쳐서 먹으면 되고 빵 그냥 씹어 먹으면 되지 이게 뭐라고 뭐 이게 뭐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먹을 것까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기분과 상황과 상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육회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날 것으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수육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대요. 살코기만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래요. 물론 지금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때 당시에 살았더라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나는 양 냄새가 너무 싫어서 저는 못 먹겠어요. 저는 육회가 좋은데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방식, 내 뜻, 내 계획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래 동안 또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의 시작이에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퍽퍽한 빵을 먹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7일 동안 먹으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세상 것에 익숙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이제 버리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의 유월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유월절이 유월절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시작이고 나에게 있어서 나의 신앙에 있어서는 무교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으로부터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떠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저녁에 먹을 것을 남기고 자는 것은 저는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먹어야죠. 몸에 안 좋은 거 있으면 남이 먹기 전에 다 먹어버리고 몸에 좋은 거 있으면 남이 먹기 전에 또 같이 먹어버리고 먹을 것을 남기면 안 되죠. 그런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는가?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옵니다. 그 만나를 이야기하는 그 16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만나의 뜻이죠.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나가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거두어들였는데 먹고 남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내일 아침에 또 거들어가기 싫으니까 남겨놨다가 내일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신기하게 다음날이 되면 그것이 썩어버리는 것이죠. 신기하게 그것을 먹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일 해도 되지, 모레 해도 되지, 내년에 해도 되지, 그 이듬해 해도 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는 사람의 때를 버리고 사람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도 다음날이 되면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있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누리기에는 너무나 과분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흘려보내십시오. 남주기는 아깝고 나하기는 뭐한 그런 것이 때로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어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우리 11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빨리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드려야 할 것이다. 1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음식을 먹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즉시 즉각적으로 움직일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집트를 떠날 것이 선포되기만 하면 지체할 것 없이 바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지체함에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으로 살던 이 땅을 떠나 노예로 살던 이 땅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루속히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이 없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스스로가 떠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1년, 2년 살던 내 집을 내 집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는 것은요. 굉장히 마음 한 군데가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동차도요. 1년, 2년 타다 보면 그것을 떠나보낼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것이 너무나 편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째 제가 저희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나갔을까요? 나갔어요. 할렐루야. 집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하나님, 그럴 거면 우리 집이나 나가게 하지 말 것이지. 이젠 정말 집이 안 구해지면 나는 길바닥에 나왔는데 우리 아내의 눈빛은 저희 아내가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저희 아내의 눈은 너가 목사가 맞는가, 너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가를 의심하는 수준에 점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내를 보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결혼 기념일은 다가오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집을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보러 갔어요. 제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차키를 들고 집만 나오면 바로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알겠다고. 근데 너무 좋은 조건에 내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집보다 더 좋은 집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계약하는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기다리고 했던 거니까. 근데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집에 왔는데요. 집이 뭔가 씁쓸해 보이기도 하고요. 집에서 있었던 소중한 추억들이 막 새록새록 피어나면서 아 이때는 이랬는데 저때는 저랬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집이 좋았던 적도 있고 또 안 좋았던 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악의 자리임을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떠나는 것조차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에 적응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냥 그곳이 좋사오니 그냥 베드로처럼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살아가자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처럼 내가 그 자리를 머물고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과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루바삐 떠날 것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사실 누구나 가는 곳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냥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하고 죄악의 자리에 머무는 것, 세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즉시 지체하지 않고 떠나가는 모습이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 막바지에 이르게 됐을 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지? 하나님은 한 방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들어서 바람과 함께 실어서 딱 가나안으로 옮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쉬운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그런데 우리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때로는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빠른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빨리 살아가라고 합니다. 빨리 실적을 내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빨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찼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떠나가야 되는 길이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떠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데 이 자리에 도저히 비전이 없고 어려움만 있고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이 그것을 있기를 원하시고 머물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된다는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믿으시면 고통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곧 기쁨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잠시 잠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돌파해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시험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연단함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어리숙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연약하면 더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놀랍도록 세상의 사람들이 놀라도록 이루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